유튜브 동영상에 다양한 특수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특수효과 편집기에서 특수효과 추가를 클릭하면 다양한 유형 목록이 나옵니다. 만화책 효과를 원하시면 말풍선 효과를 사용해보세요. 풍선 꼬리 부분을 좌우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를 누르면 반투명 상자가 추가됩니다. 텍스트를 작성하고 상자 크기를 조절해보세요. 시청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크고 굵은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작 부분이나 장면이 전환될 때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와 라벨은 동영상의 특정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특수효과입니다. 지금 채널에 구독하여 더 많은 유튜브 도움말 및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세요.